2022년 2월 24일 목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더 발전된 삶을 위해서 무언가 배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배워야 할지 또 어디서 배워야 할지 막막한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려면 또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교육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GBC 광장 오늘은요.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회의 캐롤리 이사장님 그리고 케빈 리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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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둘이서 합창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장님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이번에 신임 회장 되셨나요? 네, 제가 이번 그 50 북부 한인의 5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케빈 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회장님 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사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깨가 무거운데 또 그 반면에 제 옆에 계신 우리 또 캐롤리 이사장님께서 네.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한결 또 가볍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회장입니다. 이제 네. 신임 이제 현직을 떠나서 전직이 된 게 너무 기쁜데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50북부 한인회가 이제 우리 신임 회장님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정말 지역사회에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예, 두근거려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캐롤리 이사장님은 지금 여기 한 두 번 나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네네, 세 번째. 네, 맞습니다. 우리가 김치 축제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유권자 등록을 그렇죠. 그때 권하느라고 제가 네. 또 나왔었고요. 네. 예, 좀 여러 번 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이 다른 것 때문에 나오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유권자 등록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투표를 하시길 네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네. 네 이번에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회에서 이번에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를 준비하셨다라는 네네. 그 희소식을 제가 네.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네. 네, 이 행사 좀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한인회장에 되면서요. 네. 사실 그 기도도 해보고 네.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그 한인회에서 우리 북부 오시 한인회에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고 또 내 임기 동안 네. 정말 그 한인회장으로서 좀 보람되고 또 주변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한인회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 먼저 저희들이 생각한 게 우선 그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동포들을 위해서 무료 교육 그 전문 직업인 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15년 이상을 제가 부동산 융자 세무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해왔어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우리 그 북부 오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반을 만들었죠. 건축반은 6개월 코스입니다. 6개월 코스인데 건축반을 네. 만들었고 물론 이게 그 이제 핸디맨 수준 이상의 클래스입니다. 핸디맨 네.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전기, 플러밍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또 이번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한인회에서 이번에 주관하는 그런 학교를 마치고 소정의 시험을 패스를 하면은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동산 그 세일즈퍼슨 라이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 아. 이번에는 저희들이 3월 달에는
일단 그 두 클래스를 먼저 예, 두 클래스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라이센스 교육 수강생 모집 하는 그 플라이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건축 기술 강의 교육 그리고 캘리포니아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 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건축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도 이걸 미국에서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그리고 한국어로 강의하는 데가 과연 있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없고 특히 이번에 건축 기술 그 교육 강의를 하시는 그 모종태 장로님께서는 물론 연세도 계시고 이 지역 그 지금 LA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30년 얼마서도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건축 교육을 하신 분이에요. 네, 하신 분인데 이번에 특별한 또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희 북부 한인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에 그 벤자민 학교 건축학교를 운영을 하셨던 분이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그 무료로 강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그 이번 우리 한인회에 참여하시게 되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한테. 네, 그러면 이제 모종태 학장님이 건축 기술 강의 교육을 하시고 그 캘리포니아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 교육은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직접 하죠. 네, 현재 직접 제가 하시고. 그 캘리포니아 그 브로커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한 15년 이상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 후회하지 않게 제가 만들어드릴 겁니다. 아유, 당연히 그러시겠죠. 사실 라이센스가 있다고 전부 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지금 여기는 무료 강의를 지금 오픈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걸 돈을 주고 배우려면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분도요. 이거 나 돈 많이 들여서 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 기술 강의 교육하고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 이 클래스가요. 네. 상당히 우리 한인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게 확신하는 게 요 안에서 건축 숙련반, 뭐 핸디맨반, 뭐 전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또 플러밍도 있네요. 네. 네. 플러밍도 우리는 사실 우리들도 배우고 싶은 그런 분야가 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라이센스 위주로 가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기반을 잡을 수도 있지만 또 알아서 진짜 버리는 게 아닌 정말 배워서 남주지 않는 그런 저는 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집에서 스스로 막 고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마루도 혼자서 막 까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깔 수 있어요. 진짜요? 굉장히 쉬워요. 와 멋지네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까 하지 모르면 겁나서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클래스를 한번 와보면 뭔가 이렇게 챌린지가 되고요. 그럼요. 도전이 되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자긍심을 좀 부어주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벌 목적 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 외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좀 값지게 퀄리티 있게 이렇게 만드는 데도 굉장한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클래스들이.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이 강사분들도 사실은 certified 된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네. 네,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어디 가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맞아요. 이미 굉장히 때문에. 널리 알려지신 분 그 모종태 학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봉사로 해주시는 거고 저희는 무료 교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정말 이렇게 이제 다짐하시고 좀 이렇게 주먹 꽉 쥐시고 한번 오셔서 참석하시면 정말 삶에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먹 꽉 지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을 먹어야 허투루 오면은 그녀는 우리 나가라고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을 딱 단단히 먹어야 이걸 끝을 맺죠. 네, 놀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네.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렇죠. 결심을 하고 가셔야죠. 네. 자,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들은 한번 지금부터 이게 언제부터 하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작하죠, 이게? 3월 저희들이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화요일 날은 부동산이 시작이 되고 8일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럼? 3월 둘째 주부터 그 부동산은 화요일 날
6시부터 저희들이 지금 9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건축 기술 강의는 토요일 날 저희들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네. 낮 12시. 아, 그러면 물론 그 잠깐 시간은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일은 변동이 안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는 화요일 저녁반 네. 그리고 건축 강의는 토요일 오전반으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서 9시는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네. 3월 8일부터 시작이고요. 네. 건축 기술은 토요일이니까 12일입니다. 3월 맞습니다. 12일 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네. 네, 그렇게 3시간 동안 네, 진행이 그리고 되네요. 이제 첫날은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강의 앞으로 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시험에 접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시험은 그 라이센스 그 시험은 이 캘리포니아주 라이센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135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네. 135시간을 이수를 하고 그 학교에서 그 치르는 그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시험에 패스를 하신 분들 세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리얼 이스테이트 프랙티스 프린시플 뭐 파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에스크로라든지 이런 과목을 세 과목을 본인이 택해요. 그래서 아. 세 과목을 패스를 하시면은 70%를 이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패스를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졸업장을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졸업장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 그 부동산 디파트먼트 오브 리얼 스테이트에다가 그 신청을 하시면은 네. 아 1년 안에 자기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기간은 1년으로 저희들이 그게 저희가 아니라 그 1년 학교 졸업장이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1년 안에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건축 기술 강의 교육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요.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는 10주 교육이에요. 3개월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면 3시간씩이니까 수업 연도수가 제대로 안 되죠. 물론 그 네,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네. 온라인을 병행을 합니다. 저희가 아, 네. 온라인을 병행을 해서 네. 본인이 온라인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시간을 좀 보내시고 네. 저희들은 그 시험 합격을 위한 그 에키스 강의만 하는 거죠. 네. 시험을 그 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드리고 예. 또 학교 졸업장을 받고 나서 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그 학교 그 시간 채우는 건 그건 어떻게 무료인가요? 그것도?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재비라 그래가지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불을 들어가요. 그래서 아, 네. 그 1년 동안 네. 자기가 애니타임 그 온라인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프랙티스도 하고 시험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 그러한 사이트가 있어요. 아, 네. 그 사이트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학생분들한테 그 사이트를 등록을 하시라고 해드려요. 그래서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채우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그 오시 북부 한인회에 오셔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네. 평생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조금 들었는데도요. 아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많이 풀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135시간을 그렇게 채우고 그렇죠. 라이센스 교육은 따로 받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135시간 그 이수하는 것도 100불만 내면 되면 네. 어머 이거는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네. 생각이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그 우리 또 이제 현역으로 지금 또 우리 캐롤리 이사장님께서 또 현역으로 또 부동산을 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종종 클래스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그 현재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네. 또 이런 걸 많이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 시험에 본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다 시켜드리는 거죠. 쪽집게 네, 선생님. 쪽집게 제가 15년을 쪽집게 네. 강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 제가 네. 여러분들은 뭐 거의 제 말을 들으시면은 거의 네. 뭐 다 100% 합격을 해드리게끔 제가 할 거니까 네.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부동산을 하셨는데 실패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아, 네. 주저하지 마시고 다 오세요. 네.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에 다 합격하도록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어떡하죠? 정원이 있네요 이게. 네네, 있습니다. 25명이고요. 네, 25명만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네네. 네, 얼굴 예쁘다고 뽑아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네. 우리 캐롤 회장님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네. 오렌지 카운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 네. 네. 다른 데 사시더라도 오렌지 카운티 안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럼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직장이 있거나. 네,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한 단 우리 50억부 한인의 회원이 되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1년에 네. 20불이에요. 아유, 아, 비싸네요. 네, 1년에 20불. 그 회비를 네. 내서 우리 50 회원이 되면은 네. 저희들이 지금 시작은 뭐 건축 기술, 부동산, 뭐 융자, 예. 보험, 세무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20불 내면은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다 무료로 들을 그러잖아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농담한 건지 아시죠? 비싸다 그런 거. 저는 네. 진심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요. 이거는 그냥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네. 신임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서 이번에 50억부 한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메카 지역으로 뜨잖아요. 네.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짜 한인에 다운 그런 네. 교육 프로그램 그런 무료 프로그램 그런 라이센스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싶다고 네. 하셔가지고 지금 시작하시는 첫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정말 네. 진짜 너무 좋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한인회가 없었어요. 네. 사실 한인회는 그냥 봉사직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다른 거에다만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김치 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50명 정도가 와서 정말 주민들이 대단해.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 회장님께서 케빈이 회장님께서 또 이제 부동산 브로커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모종대 학장님을 또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이세요. 이렇게 섭외하기가 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실력도 좋으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섭외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캘리포니아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 교육은 3월 8일 화요일부터 네.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건축기술 강의 교육은 12일 네.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단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전화번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준비된 그 업커밍 그 또 클래스가 또 있죠. 네네. 네. 그걸 또 우리 소개하기로 하죠. 네네. 우선은 전화번호 제가 셀폰으로 사무실 번호가 있는데 네. 또 혹시나 또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갔을 경우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714-833-6785 네. 714-833-6785로 네. 전화 주시면 네. 네.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네. 또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라이센스도 받으시고 삶이 윤택해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714-833-6785. 네. 714-833-6785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준비되어 있는 그 앞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클래스가 또 있죠.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또 준비하는 클래스는 MRO, 네. 모기지 론 오리지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주택 융자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MRO 라이센스가 융자 네. 라이센스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MRO 클래스도 한 15년 이상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네. 하고 지난 1년 동안은 중앙일보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해서 많은 그 합격자들을 배출을 또 하고 융자요. 융자 강의죠. 네. 융자 강의. 네. 그래서 융자 강의를 4월이죠. 4월에 이제 융자 강의가 시작이 되고 네, 4월에.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강의가
융자 강의는 이거는 그 NMLS라 그래서 정식 라이센스 과정입니다. 아, 네, 이것도 정식 라이센스 강의지 네. 기본적인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아. MLO가 되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같이 네. 이렇게. 그래서 NMLS에서 주관하는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전국 50개 주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원하면 캘리포니아다 등록을 하면 되고 네. 또 뭐 네바다주 이런 가까운 데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 게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 보험 라이센스 클래스를 또 주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도 준비하고 있고 보험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는군요. 네, 보험도 이제 라이프하고 그 헬스 라이센스 같은 네. 경우는 뭐 52시간을 이수를 하고 플러스 뭐 10시간은 그 에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 클래스를 저희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또 보험 라이센스 시험 준비반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택이라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그 택스 그 프리페어 코스라 해서 일반적으로 그 45시간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수를 하면은 네. 주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서 택스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택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니어 어카운턴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원으로 그렇죠. 일할 수 보조원으로 있도록. 택스 보조원으로. 근데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 틀리게 만약에 보조원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캘리포니아 그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거 준비하시는 분 저 봤어요. 예. 그걸 학교 또 다니시더라고요. 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네. 저희들이 그 일반 또 분을 위해서 이제 키보드 클래스도 또 준비를 와. 하고 있고 키보드 강사님은 지금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네. 예, 강사님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이 이번 두 클래스를 먼저 3월 달에 시작을 하고 네. 4월 달에 이제 한두 개 클래스를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2, 3개월 내에 모든 클래스가 풀 가동이 다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 키보드 클래스까지요? 네. 키보드도 많이 사셔야 될까요? 저희들이 키보드는 한 네. 피아노 배우는 거잖아요. 7, 8개 정도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가까운 분들이 또 도네이션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한 7, 8개 있으면은 두세 명에서 한 팀이 돼가지고 키보드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하고 네. 있습니다. 또 본인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럼요. 계실 거예요. 아마 조금 무겁긴 하지만 와 이렇게 정말 많은 클래스들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요거를 아, 우리가 교육기관 뭐 장소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그, 네 북부 네네. 한인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적을 두고 있는 분. 그렇죠. 네 주거지나 아니면 사업장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으신 분. 나이가 네.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는 분들은 네.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아,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15, 16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제일 그렇죠. 많이 받아요, 제가. 맞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네. 꼭 이렇게 그러면 미국 분들은 다 합격하겠네요. 그런데 사실 네. 물론 고등학교 그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고등학교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으시면은 네. 충분히 다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어요. 아. 단 조건 하나는 네. 빠지지 마세요. 아, 그렇죠. 무료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오늘 좀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네. 저희 그 회장단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예 사인을 그 받으세요. 네. 안 빠지고 나오겠다 하는 사인을. 그래서 무료라는 말을 참 저희들 쓰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한두 번 나오다가 또 쉽게 포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고민을 했는데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이 잘 또 그 부분을 잘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잘 또 리드를 하실 것 같고 네. 이사장님이 이제 우리 그 한인회 이사장을 하면서 또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또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아, 네. 교장 선생님을 겸임하면서 이거를 아, 네. 이끌어야 되니까 잘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이거 지원하시면서 아마 무료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 라이센스 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좀 아, 우리 한인들이 좀 더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네. 또 이렇게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이런 한인
한인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좀 알고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사실 우리 모두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14-833-6785 714-833-6785번이고요. 그리고 신청 어떻게 그냥 전화하면 되나요? 네, 전화하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네. 저희에게 이메일을 주셔도 되는데요. 네. 이메일은 kafnocinfo라고요. 네. kafnocinfo@gmail.com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전화를 info. 주시면 예. 훨씬 더 그게 그렇죠. 더 쉬울 거예요. 네, 이거 네. 외우기가 조금 네. 지금 막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운전하면서 듣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저희 그 유튜브에 다시 듣기가 제공이 되고요. 네네. 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제공되고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도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에서도 GBC 광장 다시 듣기가 제공되니까 또 그거 다시 들어보시면 또 전화번호 뭐 정보 다 나오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죠? 이 교육 지금 25명만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등록하면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지금 첫 번째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네. 사실 그 내일부터 저와 또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진들이 돌아가면서 내일부터 이제 거리 행진을 합니다. 아, 진짜요? 거리 행진을. 그래서 네. 저희들이 내일 나가서 이제 한인 그 부엔나팍이라든지 플루톤이라든지 우리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그 찌라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찌라시를 이렇게 저희들이 거리 행진하면서 뿌릴 겁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내일부터 직접 이제 거리로 나가니까 네. 혹시라도 저희들 거리를 빼서 만나면은 반갑게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띠 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띠를 두르고 나갑니다. 저희들 네. 옷이 북부 한인회라고 네, 팬만? 네, 띠를 저희들이 띠를 준비를 두르고. 했어요. 그래서 네. 띠를 두르고 나갑니다. 네, 우리 회장님만 이렇게 하고 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사장님은 안 하세요? 미스코리아 된 기분으로. 아니, 이거 지금 25명이 정원이지만 네. 만약에 26명, 7명 온다 그래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받아주고 반을 네. 저희들이 그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은 더 많아지면 지금은 저녁반만 모집을 하지만은 네. 이제 오전반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맞아요. 저희들이야 뭐 25명, 50명 오면 다 좋죠. 네.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참여하세요. 네.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또 인생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아.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미국에서 그래도 라이센스를 뭐 이런 전문 직업적인 라이센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취직할 때도 좋아요. 그러면 네. 특히 그 융자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그러한 기회가 너무 많아요. 아. 지금 여기 제가 지난 1년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네. 많은 데서 지금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 은행 특히 은행 그쵸. 같은데 한국계 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 북부 한인회 오시 북부 한인회에서 우리 주최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다 같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캐롤리 이사장님도 30초 드릴게요. 아, 네네. 저희 오시 북부 한인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 한인들이 잘 살고 더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그냥 배워서 라이센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알아서 남주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우리한테도 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진짜 전문직 라이센스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GBC 광장 지금까지요.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회의 케빈 리 회장님 그리고 캐롤리 이사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또 전화하셔서 714-833-6785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